하나는 누군가를 보고 정말 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고! 고! 아, 기계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기계가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거야? 지금 아마 130 정도 맞춰놨을 거예요. 130? 그거 프로 수준 아니야? 중학교 수준 맞춰놓은 거거든요. 어, 중학교 에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중학교 에이스. 아니, 대수. 아니, 대수. 와, 이게 차에 같은 데서 왔어, 형님. 와! 아, 가자. 근데 손이 와, 와 이게 때리타다. 오, 한 깡과 있다 아직. 아예! 이상하게 왜 한 깡과 있지 저래는 왜? 손질이 너무 아픈 맞았는데 그치? 방망이 그 끝에 보시면 꼬다리 맞았어요. 와 손이 확 와 느끼죠? 어, 어 손. 손 맞았어요? 아니야 손이 하고 있어. 여기 맞았는데 그치? 그래서 장갑 꼭 끼셔야 됩니다. 방망이 가운데 안 맞아서 그래요. 아. 선수들이 잘 맞으면 손에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거든요. 못 맞습니다. 와, 와 답이 안 나. 치는 건 여기까지. 한번 보여줘, 보여주세요. 자, 아씨, 손 잘려가지고 내 치면 되는 거네. 어, 이거 130 아닌데 이거. 야, 이거 내 손이 아니다 지금. 저 투수 출신 저는. 야, 니 운동 안 하시겠네. 타격 코치한테 욕 들어먹는데, 이렇게 하죠? 오, 오. 아, 오, 오. 와. 오케이. 어이. 이거 스피드 한 번만 재볼게요. 설정 잘 보내놓은 것 같은데? 이 대사지 맞지? 한 몇 분 몇 개 더 쳐볼게. 니가 쳤는 쳐야 돼? 아, 네. 이거 안 아픈 배트가 있나? 그게 그립이 있어서 조금 덜 아파요. 아이, 서로 선수를 치는 데를 나한테 줘가지고. 야, 씨. 이건 그래도 그립이 있으니까 뭐가 잡혀. 아까는 뭐가 차분 미치지 않더라니까. 와! 130 맞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된 거지? 아씨, 공 밑으로 날아가는 건데. 내가 이렇게 치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 그래, 그래, 보내줘.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씨. 야, 근데 그거를 굳이 할 수가 없다. 생각한 게 날아오고 있다, 벌써. 그냥. 오케이. 네. 나라는 공을 테니스 공으로 한번 배에 한번 맞아보고. 오. 하고 나는 공을 얼마나 피할 수 있나. 무모한 도전이지만 내지 마십니다.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아, 걱정하시네. 왜 다 걱정하지? 아, 걱정하지. 아니, 아니, 어깨는 뭐라 맞아야지. 와. 지금 몇 미터지? 6미터, 7미터. 7미터? 5미터 가야 딸기 볼게. 어, 걸렸어, 걸렸어. 와. 와. 배도 와. 배도 와. 와. 대박, 대박. 아, 배를 맞아야겠는데, 니가 던질 수 있나? 저, 충분하죠. 어, 근데 이거 맞출 수 있겠지? 야, 들고 나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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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니! 아저 와, 진짜 이거 전국이 난리야. 근데 내가 이거 여기다 달려 돼 있다. One hour later. 아, 아, 와, 그 정도 경기인데 야구공으로 한 번자. 저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그 잘려진다. 이거 믿자. 얼굴 믿자.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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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 매치 던진 건 처음이라 가지고 긴장했지, 니. 왜? 자, 요 용도가 한 시속 얼마 나온 거야? 110? 지금 요 용도가 마지막인데 재고래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까지 타고 내가 던진 거 한번 볼게. 한번 참아줘. 아, 네.
아, 어그로 끌었다. 아, 진짜 알켜진다 했죠. 바로! 야, 얘 유튜브를 아는구나. 아, 진짜. 장갑 벗으시고. 와, 운동 많이 쉰가, 얘가? 사실은 이틀 전에 중학생들 이제 라이브 던져준다고. 아. 뭉쳐가지고. 빡빡하노? 원래 이런 거야? 손이 크신 것 같은데. 아, 그럼? 딱 하는 생각이야. 하. 오! 와. 오! 아, 다리 팀 축구 바로 지금. 빡! 빡! 오! 던질 때는 코어를 잡을 수가 없잖아. 보통 던질 때는 숨을 안 쉬어요. 요 정도 던지면 얼마가 나온대? 80. 80? 예. 기록 재보자. 89 나왔습니다. 아, 미안하다. 아! 아, 이게 힘이 안 돼. 90 나왔습니다. 아, 90, 그래. 팁 드리자면 완전 풀스윙으로 때려야 돼요. 그래서 뒤에가 커져서 앞으로 나와요. 몸을 좀 더 크게 쓰셔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던지는 거라서 약간 앞에서 이렇게. 자, 공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지? 이 줄을 기준으로 손가락 두 개랑 그 사이에 엄지를 이렇게 놔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포심 패스트볼. 제일 많이 쓰는 직구. 기본, 아, 기본 직구. 네. 이렇게구나. 네네. 던지는 순간 공을 꼬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거. 손목 스냅 딱 주고. 오케이, 92. 와, 근데 프로 선수들은 진짜 대단한 게 대단한 게 계속. 와, 모든 운동 선수들이 스펙하다 이제 뭔가. 아, 95. 맞아, 전력. 스태미나가 다 떨었어. 자, 이때는 뭐였지? 내 시험부터. 야, 나도 방금 넣은 줄 알았지. 아. 아, 오케이, 92. 아, 이건 될 수 없네. 이 모든 운동이 순간 따라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절대 따라할 수 없어. 노력과 그만큼 훈련과 과정 이색 때문에 다 크게 되는 거지 타고난 선수는 없는 것 같아.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민이 오늘 동생 와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하고 싶었어요, 엄청 이걸. 진짜 날아오는 공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너무 좀 풀렸습니다. 테니스 공이니까 되지. 이게 절대 야구 공은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무조건 위험합니다. 다음에는 한 번 더 오셔가지고 150kg 한번 피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와, 알겠지. 다음에 격투기 체험 해보세요. 체격이 있어서 좀 괜찮을 거라고. 해보고 싶은데 한 번 와가지고 내가 티칭 한번 제대로 줄게. 내가 네. 체격이 1타 강사거든. 나한테 배우면 하루만에 다 줄다. 오. 수민이가 유아에서 야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자막 나옵니다. 이렇게 야구 하신 분들은 많이 놀러 와주세요. 알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수입니다.